초밥이다 이거. 이거 뭐 누르면 뭐 나오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는 이유가 사실 이 마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마술 대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8년 네,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8년 만에 이 마술 대회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비둘기 마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동물법상 조류를 지금 AI나 그런 안 좋은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조류를 데리고 이동을 하진 못해요. 강아지는 되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너 못 데려간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회 3주 전에 갑니다. 3주 전에 가서 2주 동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다른 지역, 대회가 열리는 지역으로 가서 또 대회를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귀찮아서 계속 미뤄왔는데 짐을 일단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짐을 좀 챙겨놨어요. 보시면은 큰 거 이거 보이시죠? 요거 제 짐이고요. 요거 가져갈 거고 그리고 얘 가져갈 거고. 예,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얘 아무튼 이따가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다 챙겨놓으니까 깔끔하고 좋네요. 공항에서 보죠.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다. 진짜 많다. 너무 많아. 네, 이제 심사 다 마치고 이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밤을 샜어요. 지금 아침인데 아침 11시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면 좀 뭐하나? 오전이요. 오전 11시인데 지금 이제 출국 심사 다 받고 네,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밤새 짐을 싸는데 자꾸 뭔가 나 지금 빼먹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뭘까? 뭔가 빼먹은 기분. 완벽하지 않은 기분. 지금 이상해. 알았다. 600에 안 갖고 왔어, 600에. 600에 사야 돼. 일단 미국까지 가려면은 한 8시간, 9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600에 없으면은 사람 죽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주는 항공사도 있는데, 내 거 챙겨 다녀야지. 600에 여기 어디 파는 데 없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면세점 안에 샘소나이트 매장에서 판다고 하는데 600개를 샘소나이트 브랜드라 비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불편하게 갈 순 없으니까 찾아야 돼. 샘소나이트 매장 어디 있을까요? 샘소나이트 어차피 근데 비행기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냥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볼게요.
어? 찾았다. 저기다. 샘소나이트. 자, 목베개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금고 목베개가 있으려나? 지금 요거 봐도 된다 그죠? 어 있다. 저희가 제로 세대로 바꿀래. 거기는 택시로 넘어가셔야지요. 네. 네. 지금 택시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딱 30분 있으시면 넘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몇 미터예요? 229cm예요. 이상하네. 탑승동으로 빨리 넘어가라는 애가 안 넘어갈 건데 지금 아직 면세점 구경을 좀 더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갈게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2시간 남았어. 2시간 지금 벌써 갈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슥 구경 한번 싹 해주고. 아무튼 이거 샀습니다. 이거 아, 생각보다 안 비싸. 나나 4-5만원 넘을 줄 알았어요, 목베개 하나에. 근데 2만 한 3-4천원 돈이면은 뭐 할만하죠.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샘소나이트 거니까 편하겠죠. 편했으면 좋겠다. 아, 탑승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 힘들다. 벌써 힘이 다 빠졌네. 땀난 거 봐요. 항상 지금 외국을 거의 3년 만에 나오는 건데 항상 나올 때마다 지쳐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더 지치는 것 같아. 아 일단 이거 목베개 샀으니까 한번 해줘야지. 쓱 한번 비싸니까 편하겠지? 폭신폭신해서 좋은 것 같고. 아, 공항 왔으니까 이거 한번 또 뭐냐 저거 해줘야지. 공항 왔으니까 저거 SNS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스타 한번 하겠습니다. 인스타.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나리타 공항입니다. 아, 미국 가는데 환승하려고 지금 일본을 들렸네요. 근데 여기서 환승 절차 밟고 3시간 또 기다려야 돼요. 아, 미국 가기 힘들다. 힘들어. 여기서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3시간. 뭐하지? 할 거 없는데. 지금은 기념품 가게 브이디어 수비니어라고 써있는 저거나 좀 구경하고 올까? 가보자. 네, 기념품 가게에서 조금 이제 구경을 해볼게요. 과자들도 있습니다. 과자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젤리 같은 것도 있네요. 젤리. 이거 뭐지? 아, 한글물로 다 써있구나. 이로나이 프로마주 치즈 풍미의 랑그드샤. 이거 한국말 맞아? 뭔 말이야?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삭바삭의 식감이 기쁜 그라놀라 크런치. 이거 구글 번역기로 했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과자들 많고. 아, 여기는 뭐 전자제품들도 있네요. 드라이기 파나소닉 엄청 셀 것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아 포키. 네, 우리나라 그 빼빼로가 이걸 좀 따라해서 만들었다고요. 어? 이거 뭐 누르면 뭐 나오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덮기는 선물했다. 뭐라고? 다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덮기는 선물했다. 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과자 포키는 선물의 딱이래요. 그래, 하지만 난 안 사. 그래. 그리고 뭐 과자들. 기념품샷인데 과자들이 제일 많네요. 과자들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즉석 카메라죠? 색깔별로 이쁘게 나왔네. 어, 헬로키티 카메라도 있어. 헬로키티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인기가 많나봐요. 근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를 어디서 좀 구하기 힘드니까. 그죠? 뭐, 에코백도 있고, 보면은 열쇠고리. 여행가서 사가면은 절대로 어디가서 쓸데없는 열쇠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외국 갔다 왔다가 그래서 기념품 열쇠고리 사오면 좋아하죠. 하지만 나중에 버리죠. 시계. 어, 근데 시계는 좀 귀여운 거 많다. 보면은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시계 있고, 보면은 뭐 디즈니 뭐 인어공주도 있고, 뭐 이렇게 많네요. 푹. 귀여운 애들. 하하. 어? 이거 뭐지? 이거 간지난다. 하, 1980엔이면은 한 2만원 돈? 쓸 데가 없겠지? 그 여기 보면은 무슨 화과자들 같은 거 많네요. 한글로 다 써있지만 가르차 초콜릿 큰복.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어? 딱 하나 알아듣는 거 있다. 찹쌀떡 과자. 이건 쉽네요. 구글 번역기가 일을 제대로 했구만. 도쿄 바나나빵입니다. 바나나빵. 이거 인기 엄청 많아요. 도쿄 바나나빵. 얘도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뭐지 이거? 오, 진짜 장어구인가? 가짜 아니겠지? 아, 레트로트 식품이다. 뱀장어. 뱀장어. 오징어요. 간장에 절여놨나? 진미 오징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향신료. 이거 좀 뭐라 그러지? 버블헤드 인형이라 그러죠? 차에다가 놓으면은 계속 고개 왔다 갔다 하는. 귀여운 거 많습니다. 움직여, 움직여, 계속 움직여. 스모, 초밥, 기모노도 있고요. 일본을 이렇게 대표하는 걸 또 해놨네요. 음식 보여요? 젓가락이 공중에 떠있죠? 이런 것도 있고. 네. 혹시 고양이 인형. 이렇게 많네요. 어, 초밥이다 이거. 됐어요. 카시오 시계입니다. 카시오. 군대 갈 때 많이들 찾는 카시오 시계. 네, 모든 장병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네, 이거 차면은 네, 뭐 군생활 간지나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들 할 거세요. 시티. 어? 얼마지? MG가 4,500엔이니까 45,000원? 뭐 가격은 한국이랑 그닥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네, 이렇게 건담도 팔고요. 토토로 일단 구경할 것도 다 했으니까 일단 저는 공항에서 유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잤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샌디에이고 공항에 도착을 했고,